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모고인의 왕조의 피해군즈 모그, 간지가 폭발하는 그런 보스고요. 상당히 강력합니다. 잡는데 정말 좀 힘들었어요. 가자마자 뚜껑을 소환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좀 쉽게 잡기 위해서 반불꽃 검을 사용하였고요. 1페이지, 2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 넘어갈 때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. 피통이 엄청 많아서 풀 데미지를 넣어도 피가 그렇게 많이 닳지 않습니다. 그리고 출혈 공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싸워주세요. 짐승의 강견, 네, 기도가 있으면은 그나마 좀 좋습니다. 출혈을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. 1페이지는 영채한테 몸빵을 맡기시고 최대한 뒤에서 공격을 해주세요. 데미지가 상당히 세고 한두 번만 막아도 스태미나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목소리도 멋있어요. 생긴 것만 좀 징그럽게 생겨서 그렇지. 스킬들도 정말 멋있습니다.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세요. 브로기 상태가 되면 센 공격 한번 넣어주시고, 이쯤 되면 슬슬 2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만피를 채워주세요. 2페이지가 되는 순간 피가 엄청 나가거든요. 지금 이제 2페이지 들어갑니다. 피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약을 계속 먹어주셔야 됩니다. 한 대 맞을 때마다. 아니면 죽어요. 니힐 니힐 거리면서 본인만 자일하고 있는데 정말 아픕니다. 여기서 또 날개가 생기고 피로된 불이 흩뿌려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출혈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출혈 게이지도 빨리 올라갑니다. 이게 맞기만 해도 데미지 누적이, 출혈 누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셔서 이렇게 기도 써주셔도 되고요. 기도 스킬이 있으시면. 영체도 데미지가 빨리 따르기 때문에 어그로도 가끔씩 대신 좀 맡아주시면 좋습니다. 잘 피해주시고요. 근접 공격할 타이밍이 정말 안 나와요. 근접으로 하실 거면 대검이나 특대검 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한 방 한 방 데미지가 센 무기로. 부르그를 피해주시고, 바닥에 저래 깔리니까 좀 근접하기도 쉽지 않고, 등 보이고 있을 때 이 타이밍에 빨리 공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정거리도 상당히 깁니다. 모든 모션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.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영상에는 좀 운이 좋게 영채한테 어그로가 잘 떨려서 좀 쉽게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20트 가까이 했습니다. 반불꽃검을 들고도 20트 가까이 했어요. 엄청 죽었습니다. 어렵더라고요 저는. 거대한 룬도 주고, 룬도 거의 한 50만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룬도 엄청 많이 주, 40만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. 옆에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에서 세이브도 한번 해주시고요. 이 친구가 미켈라인 것 같습니다. 스토리를 보니까 미켈라도 남자인 것 같은데, 남자끼리 좀 그런 안 좋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. 좀 가둬놓고 좀 그런 감금, 폭행 이런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왕조묘 중턱에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주세요. 요 모그 가는 길에 보물상자가 하나 있거든요. 이미 먹고 가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몹이 많아서 저는 무시하고 모그를 먼저 잡았거든요. 여기에 보물상자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잡고 가주세요. 요건 서리밟기 이용해서 이렇게 광역으로 잡아주시면 좀 더 쉽습니다. 너무 앞으로 가면 저 앞에 놈이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거리 잡고 이렇게 살금살금 잡아주세요. 저 친구가 좀 강하거든요. 얘네들 먼저 처치해 주시고 이제 쟤를 유인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은근히 공격이 아파서 사정거리도 길고 해서 조심하면서 잡아주세요. 마무리해 주시고 이 앞에 보물상자가 있는데 보물상자를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템은 고룡의 새기는 단석.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강화 제일 마지막 재료인 것 같습니다. 아직 저도 사용은 못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모구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